첫 소식은 지금 이제 국내 전투기들이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을 했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를 이제 국내 이제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호위를 한 이제 그 사진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제 UAE 잭팟 2탄 터진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총 집결했다. 이런 제목으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담아낸 내용이 좀 일면 머릿기사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한테 여기 제목에서도 나옵니다만 잭팟이라는 이 느낌과 유난히 좀 이미지가 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2009년도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이라고 기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전 4기, 4기를 이제 그때 수출을 하면서 20조 원짜리 이제 수출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잭팟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이번에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해서 뭔가 후속적인 조치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만큼 무게감이 실려 있어서 그런지 이 제목에서 있던 것처럼 뭐 삼성, SK, 현대차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오너들이 대부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 지금 후속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협력은 이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방산 쪽도 있고요. 이미 뭐 앞서 말씀드린 원전 쪽도 이미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 밖에도 이제 건설 청정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바이오 사실은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된 업종으로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랍에미리트가 2033년에 이제 건국 200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해서 자국의 경제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 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중동 붐의 주인공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렇게 자기들도 사활을 걸고 미래에 어떤 사활을 걸고 투자에 나서는 만큼 굉장히 꼼꼼하고 까다롭게 협력 관계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단순히 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왔다, 우리가 그쪽에 갔다 이래서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도록 할까요? AI 얘기는 뭐 저도 거의 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두 내용이, 두 가지 소식이 준비가 되는데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전력 공급 얘기입니다. 앞서 바카라 원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 전 세계가 원전 붐입니다. AI 붐 때문에 전력 공급 문제가 가장 큰 인프라로 화두가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화두인데 빅테크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것도 그 이유고요. 근데 가장 탈원전에 친근하고 탈원전에 가까우면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냐. 지금 일단 전 세계는 원전을 다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폐쇄했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하는 반면 또 새로 원전을 짓는 나라들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체코 원전 같은 경우 이게 30조짜리인데 수주 규모가 거기에 좀 굉장히 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가 있는 것도 결국은 전 세계가 이게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원전 주가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ETF 상품들 중에서도 원전 관련된 상품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 2, 3위가 다 지금 사실 원전과 관련된 그런 있고요. 4위도 5위까지도 지금 원전 관련된 ETF 상품이 좀 수익률 상위권에 좀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뒤로는 역시 반도체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와 원전, 특히 이제 전력 관련된 이쪽이 뭐 결국은 다 AI 붐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입니다만 이쪽이 전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이 부품 공급 계약을 따낸 것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체코부터 해서 좀 이 탈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에너지원인 원전에 대한 이 투자가 계속 늘어난 점을 감안했을 때는 원전 뭐 사실 지금이 어느 보면 시작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AI 얘기 하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서 좀 계속 SK에 밀린다, 또 엔비디아의 납품이 좀 뭐 좀 지지부진하다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로 삼성전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너무 모든 어떤 AI 관련된 이 생태계가 엔비디아라는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발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반발력이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바로 이 빅테크들이 자체적인 AI 칩을 만드는 어떤 형태로서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표 잠깐 보시면은 엔비디아 외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테슬라, AMD까지 이 대부분의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의 뭐 칩이 밀린 거는 사실이지만 그 뒤에 그 후속 칩까지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 위기감에서 자체적인 AI 칩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엔비디아한테 이제 GPU 칩을 이제 공급받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좀 이렇게 상황이 좀 가다 보니까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설계는 하더라도 칩을 설계를 하더라도 누가 우리 칩을 만들어줄 거냐. 결국 파운드리 문제 쪽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의 뭐 절대 강자는 TSMC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TSMC에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드는 빅테크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럼 그 수요를 뒷받침해줄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믿을 만한 회사는 결국은 삼성전자로 귀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 점유율이 물론 쉽게 확 줄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서의 비중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점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파운드리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제 금리나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나 시기가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고 자칫 이러다가는 올해 안에 금리를 정말 못 내릴 수도 있겠다. 골드만삭스 회장처럼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ECB, 유럽중앙은행은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지난주였죠. 라가르드 총재가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식으로 재확인 언급을 했던 데 이어서 ECB 통화정책위원이기도 하면서 EC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레인이라고 하는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금리나 준비됐다라고 명시적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가 돼서 지금 유럽이 금리를 내리기에 적당한 상황이 됐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유럽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선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이나 독일은 5% 가까이 최근에 올랐고요. 스페인도 4% 넘게 시장이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출시된 유럽 투자를 하는 주식형 펀드라든가 ETF 수익률도 다른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어떤 선진국들을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역시 시장에는 가장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어제는 조금 좀 떨어졌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되고 난 다음에 유럽의 경제가 얼마나 반등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지냐는 문제도 같이 좀 보시면서 유럽에 대한 투자는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